자, 81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81회. 자, 먼저 우리 체크부터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요. 자, 우리의 타 이름이 한라장사입니다. 그리고 의류용 원단을 파는 회사네요. 판매하는 개인 기업입니다. 전산에게 이것은 법인이 아니죠. 개인입니다. 요거. 아무튼 시험 치기 전에 문제지 받으면 실무부터 먼저 하시고요. 이렇게 체크부터 해야 돼요. 다음, 1번은 체크할 거 없어요. 1번, 2번, 3번은 체크할 거 없고요. 4번, 월 바뀐 거 있죠? 3번에 보니까 8월 10일, 여기에 체크가 돼야 되고요. 자, 다음, 8월 달 넘어가고요. 10월 달,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리고 11월 달도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월을 체크하는 이유는 혹시 같은 월에 입력할까 싶어서 3개는 월 틀리면 날짜 틀리면 틀린 거죠. 12월 체크돼야 되고요. 다음 자 5번은 체크할 거 없고 6번 하기 전에 반드시 데이터 체크하셔서 자 6번 문제 풀기 전에 데이터 체크 버튼을 눌러서 입력된 데이터에 차변과 대변 합계액이 틀린 게 있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합니다. 그리고 6번, 결산이네요. 결산일은 몇월 며칠? 항상 12월 31일이죠. 12월 31일이 되고요. 자, 요거 외상매입금 환율에 관련된 거네요. 결산은 바로 해버리겠습니다. 할수 있는 거는 바로, 아니요. 요것도 넘어가요. 넘어가고. 요거. 요거는, 요것도 자동이 없네요. 자, 결산은 나중에 하나씩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번. 자, 이건 어디 눌러봐야 될까요? 자, 조회하는 순서 있죠? 한번 볼게요. 이 순서에 의해서 요거부터 먼저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회계 이거는 부가세가 없어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첫 번째 회사 꼭 조회하는 문제는 순서대로 봐야 돼요.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라는 글자가 있는지 봅니다. 6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라는 글자가 있죠. 여기 보세요.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라는 글자가 있으면 거래처 원장입니다. 따라서 거래처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처 원장 이렇게 적어 놓을 거예요. 적어 놓고 나중에 찾을 겁니다. 두 번째, 2번 볼게요. 자,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라는 글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죠? 회사 이름도 없고 그레처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전기분, 유동, 비유동, 이런 게 있는지 봐요. 그런 말도 없죠. 세 번째, 계정 과목이 한 개가 있든지, 한 개가 추측되면 총 계정 원장. 지금 보니까 5월의 보통 예금 인출금액은 보통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하나가 나왔죠. 계정 과목이 한 개가 있네요. 어디에 눌린다? 총 계정 원장. 요 놈은 총 계정 원장에서 찾겠습니다. 나중에 찾을 거예요. 어디에서 찾을 것만 아시면 완방에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4번도 한번 봐요. 그리고 보통 예금 들어가면 출금액이잖아요. 총계정원장 보통 예금에 차변 봐야 될까요? 대변 봐야 될까요? 보통 예금에 돈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차변을 봐야 될까요? 대변 봐야 될까요? 당연히 대변 봐야 되겠죠? 왜? 돈이 나갔으니까 자산이 줄어든 거죠. 자, 다음. 1월의 외상매입금 지급액은 얼마인가?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라는 글자 없죠? 전기분, 유동, 비유동 이런 것도 없죠? 계정 과목 한개 나왔죠? 뭐 외상매입금 맞아요? 그럼 이것도 어디 눌러보면 될까요? 총계정 원장에 있을 겁니다. 근데 외상매입금을 줬어요. 외상매입금은 부채입니다. 지금 이 내용대로 한다면 외상매입금이 늘까요? 줄어들까요? 외상값을 갚았단 말이잖아요. 외상매입금 지급액이란 말은 외상값을 갚았단 말이잖아요. 맞나요? 그 외상매입금이 늘까요? 줄까요? 줄겠죠? 외상매입금은 부채입니다. 부채가 줄어들려면 어느 변을 봐야 되겠다? 차변돈을 봐야 되네요. 요 놈은 보통 예금 출금액이니까, 뭐, 자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산이,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기에 어느 변을 본다? 대변돈이죠. 대변돈을 봐야 될 것이며
요 놈은 외상매입금 취급액을 했잖아요. 맞죠? 요거는 외상매입금이라는, 갚아주게 되면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줄어들기에, 부채 자리가 대변이잖아요. 줄어들려면 언어별 몸은 된다. 차변이죠. 차변 돈. 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요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놓고, 그리고 1번부터 푸시는 게 유리합니다. 주의는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됐나요? 출발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자, 1, 2, 3번은 기초문제죠. 기초문제입니다. 아, 사업자 등록증도 마찬가지네요. 주편,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이라고 되어 있죠. 출발합니다. 자, 한번 하나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해요. 먼저, 요거부터. 자, 회사 등록이죠. 하나씩 하나씩 비교하면 됩니다. 아, 참고로, 여기 보니까 퇴는 순간에, 여기에 빨갛게 됐네요. 있어요? 이 빨갛게 된 것은 회사, 사업자 등록번호가 틀렸단 말이에요. 확인 잘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하나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번호. 자, 12012-42888. 12012-42885. 틀렸죠? 끝자리가 하나 틀렸네요. 12012-42888. 12012-42885가 아니라 42888. 요거를 바꿔주면 되겠네요. 주로 큰 문제 1번은 몇 개가 틀리더라? 3개. 3개가 틀립니다. 두 번째, 우리 회사 이름이 한라상사 맞나요? 맞죠? 다음, 개인 맞죠? 사용할 겁니다. 됐고. 자, 다음, 상호 이름 한라상사 됐고요. 신윤복이네요. 신윤복. 대표자 이름 신윤복. 맞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개업 연월일. 17년 4월 5일이네요. 개업 연월일은 아래쪽에 있죠. 이거 틀렸네요. 2017년 3월 30일 아니죠? 2017. 그리고 매월 며칠이었습니까? 4월 5일. 2017. 04 05. 다 맞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주소 한번 볼까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8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85. 맞죠? 맞으면 넘어갑니다. 신동이라고 있네요. 신동. 요 밑에다가 신동, 요게 나와 있네요. 맞습니다. 다음. 업대, 도소매. 업대, 도소매. 이거 틀렸네요. 업대가 뭐? 서비스가 아니죠. 도소매입니다. 고쳐주면 되겠네요. 도소매. 종목. 틀렸네요. 원단. 원단. 이렇게 틀린 거 찾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동수원 봐야 되겠죠? 동수원. 동수원 맞네요. 따라서 1번 문제는 주로 3개 또는 4개를 고쳐야 돼요. 고친 거 한번 개수 봅니다. 하나 고쳤죠? 그리고 업태 고쳤죠? 2개, 3개, 요렇게 4개 고쳤네요. 뭐 요거 세트를 한 개로 봤네요. 나머지는 문제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씩 찾으셔서 고치시면 되는데요. 특히 자 1번 문제에서 유의할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에서 이것은 입력하는 경우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은 날입니다. 개업 연월이 필요하지 이 발급날 발급받은 이 연월 이런 필요가 없어요. 요것이 사용된다는 거 하나. 여기서 실수가 많습니다. 두 번째 실수하는 거, 요거 동수원 세무서장이죠. 이거 확인 안 하시는 분 의외로 많아요. 이 두 가지가 틀립니다. 나머지 한라상사 틀린 사람 빵명, 이름 못 고치는 사람 빵명, 그 다음에 경기도 이거 못 바꾸는 사람 빵명, 다 바꿉니다. 놓치는 것은 이거 이 날짜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 치실 때 사업자 등록증 교부받은 날을 입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입력하지 않습니다. 지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거 놓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이 점만 유의하시면 1번 문제는 공짜입니다. 1번 넘어갈게요. 2번. 자, 한라상사의 정기본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틀린 것은 고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로 입력하시오. 손익계산서 메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기본 손익계산서 여기 있죠? 눌러주시고
나왔네요. 하나씩 하나씩 이제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자는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랬죠. 로마자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항상 돈을 찍어주시고요. 상품 매출 100,000 맞네요. 상품 매출 원가.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자, 기초 상품 재고액 빵 맞네요. 단기 매입액 100,000 맞고, 기말 상품 재고액 200,000 예 맞네요. 다음 급여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급여 100,000 맞고, 복리후생비 틀렸죠. 복리후생비 얼마? 4,000. 여비 교통비 60만원 맞고요. 그리고 차량 유지비 10만원 맞고요. 그 다음에 도모품비, 틀렸네요. 200,000.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고치면 되겠죠. 광고 선전비 맞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도 있죠?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자, 로마자는 필요 없고요. 이자 수액 200,000 맞고요. 이자 비용 없죠? 36만원. 이자 비용. 이자 비용 951번이네요. 요거 951번 요렇게 입력하시면서 코드번호도 외우실 수 있도록 이자 치시고 이자 비용 눌리고 선택하고 엔터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이자 하셔서 951번이죠. 확인하시고 951번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고 실전에서는 엔터 치시면 돼요. 우리가 뭐 자격증만 따라는 게 결코 아니다. 실무에서도 자주 쓰는 계정 과목들은 계정 과목 코드들을 익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자 비용이 360불. 이렇게 하면 주로 이번 문제도 3개 정도 고칩니다. 정말 고쳤는지 봐요. 급여 고쳤죠. 그리고 복리후생비 이거 고쳤나요? 예, 하여튼 3개 정도 고쳤죠. 예, 고쳤습니다. 빠져놓으시고요. 주로 이번 문제도 3개 또는 4개를 고칩니다. 근데 2개밖에 안 고쳤어요. 그러면 꼭 다시 한번 더 보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3번 한번 봅니다. 신규 그레처이네요. 그레처 등록 메뉴에 추가해라고 되어 있죠. 그레처 등록 한번 보겠습니다. 메뉴에서 그레처 등록 메뉴 있죠. 눌러주시고 자, 칸 맞춰서 이제 입력만 하면 됩니다.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요. 자, 먼저 동호상사네요. 44300. 자, 코드번호 44300. 동호상사. 동호상사 치시고요. 엔터. 자, 동시인지 뭔지 한번 봅니다. 유형은 동시에라 그랬죠?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자, 사업자 등록번호부터 이제 치시면 되겠죠. 나와 있는 거 2154816654 엔터. 대표자 이름 김동호. 김동호. 업태 나와 있죠? 업태. 업태정 도소매 면직물이네요. 업태 도소매 그리고 면직물 주소 있네요. 우편번호 안 써도 된다 그랬죠. 요거 주소 그대로 경기도 수원시 쭉 치시면 돼요. 나누어서 치실 필요도 없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다 치시면 되고요. 됐고 나머지는 됐네요. 자, 입력했던 내용들 생각해 봅니다. 동호 입력했죠. 넘어가고 그레처 코드 입력했죠. 대표자 이름 입력했습니다. 넘어가고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했고 소재지 입력했습니다. 넘어가고 업데이트 다 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정확하게 입력이 완성되었습니다. 빠져놓고 자, 다음 뭐 이거는 나중에 다 입력 못하시면 시간 나실 때 천천히 오타 없이 입력하십시오. 아무튼 그레처 등록하실 때는 누락된 거 없이 오타 없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한번 볼게요. 당사는 신문사에 광고를 의뢰하고 광고비를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적요 등록해라 그러네요. 한번 볼게요. 적요라는 글자 나오는 것은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밖에 없죠. 눌러주시고 자, 어떤 적요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광고 선전비. 코드번호 가르쳐주네요. 몇 번? 833번. 그러면 바로 찾아가면 됩니다. 833 치시면 광고 선전비 나타나죠. 이렇게 하셔도 좋고 두 번째 여기 또 컨트롤 F 광고
광고 선전비 하셔도 800번째 광고 선전비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변하신 걸로 하십시오. 다음 요 중에 또 대체 적용해요. 자 여기는 점검 적용. 대체 적용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밑으로 살살 내리시면 빈칸이 있네요. 몇 번에다가 8번. 그리고 적용 이름은 신문 광고비 직업. 신문 광고비 직업.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엔터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SC. 자, 이러므로부터 큰 문제 1, 2, 3번 18점만큼은 넘어갑니다. 따라서 큰 문제 1번, 2번, 3번은 연습만 조금 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맞추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4번 일반점표. 사실 전산에게 이건 문제는 이 일반점표가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되겠죠. 붕괴입니다. 붕괴. 4번, 5번 다들 붕괴입니다. 10문제예요. 거기서 최소 8개 이상은 맞추셔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글의 내용인지 확인합니다. 2년 후, 약간 의미가 있죠. 2년 후니까 무슨 개념일까요? 비유동의 개념이며, 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 다음 비유동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라 그러더라? 장기의 개념이라는 말씀, 기억드렸었습니다. 기억 나시나요? 네, 됐어요. 상환할 목적으로. 상환이란 뜻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갚아주다. 상환할 목적으로 국빈은행에서 5천만 원을 차입하여. 차입은 무슨 뜻인가요? 빌려오다. 빌려오다. 이런 의미가 있죠. 보통 예금에 입금하였다. 이래 돼 있네요. 이 내용은 돈 빌려오는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맞나요? 돈 구체적으로 얼마? 50불을 무엇으로 빌렸나요? 보통 예금으로 빌려오는 내용.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이 중에서 핵심적인 말을 보니까 뭐 없네요. 신경을 써야 되는 말은 없습니다. 자, 빌려오는 것들 무엇이라 그랬어요? 차입. 돈을 빌려오는 거니까 뭐 차입금입니다. 차입금인데 회계에서는 차입금이란 계정 과목은 없어요. 앞에 장기 아니면 단기가 붙죠. 지금은 2년이니까 무엇이 되겠다? 장기 차입금이 되네요. 금액은 얼마? 50불. 보통 예금은 보통 예금이죠. 그러니까 보통 예금 얼마? 500불. 계정 과목이 두 개니까 팀을 짤 필요가 없어요. 돈이 맞게끔 팀을 짜야 되는데 두 개는 팀 짤 필요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해 볼까요? 보통 예금 좋죠. 이 내용대로 한다면 우리의 다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까요? 나갔을까요? 들어왔죠. 들어왔으니까 이것이 차변입니다. 차변. 또는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었죠. 증가되었으니까 자산 자리는 어디다? 차변. 증가되면 어디에? 차변.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거 그렇죠? 적어야 되겠죠. 장기 차입금 반드시 그렇죠? 적어야 됩니다. 이거 누구한테 받은 빌린 건가요? 국빈이 되겠죠. 구분은 3번, 4번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7월 1일 날 입력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반점표죠. 일반점표. 자, 07, 02. 3번 차변이죠. 차변은 3번. 보통 예금 103번입니다. 103번 엔터. 입력은 50불. 대변 4번.